모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몸매까지 완벽히 다 성형해. 아니 혹시 굉장히 글래머셨네요. 예. 어, 그것도 몰랐어요. 자신감도 상승하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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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는 그렇게 수줍던 얘기. 아까 제가 네. 시간 아껴 쓰라는 얘기 사과하겠습니다. 아. 저랑 같이 써주세요. 예. 알겠어요. 네. 자신감 넘치시네요. 있어요? 남자친구? 남자친구요? 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아. 어떤 스타일 좋아하세요? 이렇게 스타킹 패널 분들 보면. 저 이특 씨요. 아, 아 그런 질문 하지 마. 자, 선물입니다. 아니, 정말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는데 다음 분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특 씨. 아~ 예. 저희 붐팀 예. 이렇게 셉니다. 야. 일단 센 건 인정하지만 저희 팀은 더 셉니다. 여러분들 놀랄 준비 하시고요.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연아! 스타킹! 기억해주세요. 예. 쌍꺼풀 생기고 눈이 두 배로 커졌어요. 쌍꺼풀 없었는데? 아니 저기 저 뒤에 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아니 그 잠깐 순간에 앞트임 뒤트임 하신 것 같은데. 어? 아닌가요 지금? 아니 눈이 어쩜... 그전에는 정말 요만했거든요. 네. 이렇게 그렇죠. 예. 살도 많았어요. 살도. 이렇게, 이렇게. 아니 굉장히 눈이 굉장히 답답하고 네. 좀 속 좁아 보였어요 눈이. 근데 아, 그리고 피부톤도 약간 아까는 노란색이었거든요. 눈가도 칙칙하고 근데 굉장히 화사해지셔가지고 맞습니다. 정말 180도 변하셨습니다. 이특 씨 대단하네요. 일단 우리 팀이지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네. 정말 여자의 변신은 무죄. 아니 우리 나영 씨도 약간 눈이 네, 저도,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그죠? 저도 쌍꺼풀이 좀 작아서 네, 네. 어디서 했어요? 대기실에서요. 손에서. 정말로 변검술사라는 별명이 인정합니다. 인정. 인정하죠? 네, 인정입니다. 인정. 변검술사. 아, 와, 깊은 한숨을. 깊은 한숨을. 같이 보세요. 예. 저분이 이분이시고 이분이 저분이세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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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얘기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서로 얼굴 보시고. 용되셨네요. 용기 들어왔죠? 견적 얼마나 나오셨어요? 견적 얼마나 나오셨어요? 화장도 화장인데 일단 헤어스타일도 너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맞아요. 한 분은 좀 여성스럽고 응. 섹시한 느낌이잖아요. 그걸 굉장히 극대화시켰고 응. 고은 씨 같은 경우는 좀 동그랗고 잘못하면 좀 살이 쪄 보일 수 있는 얼굴이라서 응. 약간 샤프한 느낌을 주는 시컬링으로 좀 샤프한 얼굴을 만들었어요. 네. 아, 그럼 직접 나오셔서 포인트가 뭔지 이렇게 헤어를 집중적으로 좀 가르쳐주세요. 네네. 지금 보시면 여성스럽게 변할 수 있는 올리비아스 라인 머리를 알려드릴게요. 나 진짜 좋아요. 그 올리비아스 네. 의상인데. 그냥 지하철이라든지 정말 버스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헤어스타일인데요. 네. 보면 귀 앞쪽 머리를 빼시고요. 네. 이쪽도 귀 앞쪽 머리를 빼시고요. 한번 따라하셔도 됩니다. 네네. 뺀 상태에서 이 부분을 잡고요. 잡고. 네. 바로 뒤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머머머, 줄넘기 하듯이? 네, 줄넘기로 이렇게 계속 돌리다가요. 네. 아, 네. 지하철에서 이렇게 있나요? 지하철에서? 아, 잘못 돌리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아, 이거 너무 예쁘다. 자, 이 상태에서, 어머, 어머. 야, 진짜 예쁘다. 뒤로 바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우와! 이렇게 바로 남자들이 이런 머리 좋아해요. 네. 진짜 좋아요. 네. 미용실에서 한 머리 같이 여성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가끔 데이트할 때 이렇게 하고 오면 예. 정말 깜짝 놀라요. 아, 이런 반머리들이 여성을 더 섬세하고 극적인 아름다움으로 보이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살짝 특히 옆 라인도 굉장히 예쁘고요. 이렇게 아름다웠다면 나쁜 예가 있습니다. 나쁜 예 2위. 투푼수 어머니. 네. 예. 자, 보시죠. 자, 이거는 나쁜 예예요. 이거를 잘못 봤을 때는 예, 예. 정신이 나간 게 아니냐. 아,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하고 싶네요. 네. 놀게 냅둬라고. 이 머리도 이렇게 돌리는 게 너무 사람 많은 데서 민망하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요. 이것도 굉장히 쉬워요. 정말 몇 초 만에 되는 건데 쓱 잡아서 네 반을 그냥 우선 묶으시고요. 이렇게 대충 잡히는 대로 손으로 빗질해서 묶고요. 대충 참으신다. 네. 대충 되게 좋아하세요. 네. 네. 너무 힘을 주면 올드해지거든요, 라인이. 그래서. 대충. 네, 이렇게 묶었잖아요. 네. 이 정도 묶을 수는 다 있으시죠? 이렇게. 맞아요. 기본적인 네. 거니까. 이렇게 묶은 상태에서요. 네. 반을 가르세요. 여기 반을. 네. 반을 가르시고요. 네. 이 머리를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어머, 어머, 어머. 이렇게. 잠깐만. 우와.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돼요.
넣으시면 이렇게